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하쌤입니다. 오늘은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엉덩이 운동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몸풀기부터 먼저 가볼게요. 엉덩이부터 늘릴 건데요. 왼다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오른다리를 얹을게요. 무릎과 발 뒤꿈치는 완전히 수평으로 맞춰서 포갤게요. 그대로 상체 기대 엎드리기. 팔은 편안하게 바닥에 늘어뜨려도 좋아요. 그대로 올라가서 다리를 반대쪽으로 바꿔볼게요. 자, 배꼽 인사 내려가고 내쉴 때마다 점점 더 엉덩이를 묵직하게 누를게요. 네, 어근한 느낌 엉덩이에서 느껴지도록 자, 이번엔 오른다리를 쭉 펴고 상체 오른다리 향해 옆구리 내려갈게요. 왼팔은 쭉 뻗어내서 왼쪽 팔뚝 겨드랑이 옆구리까지 늘릴게요. 어깨 으쓱 움츠러들지 않게 이제 상체를 뒤로 비틀어서 왼손은 오른다리 바깥쪽 오른손은 내 몸 뒤쪽 멀리 바닥을 짚을게요. 더 비틀면서 뒷꼬리까지도 시원해져요. 다리 뒤쪽도 계속 바닥으로 눌러주고 자, 발 바꿔서 반대 갑니다. 왼쪽으로 다리 쭉 뻗어내고 상체 다시 옆구리 내려올게요. 오른쪽 팔, 뺨 옆으로 멀리. 그대로 오른손 왼발 밖을 잡아 상체는 뒤로 비틀게요. 왼손은 몸 뒤편으로 멀리 바닥을 짚을게요. 점점 더 상체를 비틀 수 있도록 자, 이제 두 발을 맞대서 나비 자세로 손 발끝 잡아 배꼽 인사 다시 내려올게요. 엉덩이는 오리궁뎅이를 만든다 생각하면서 등과 허리는 완만한 곡선으로 너무 등과 허리가 새우등처럼 굽어지지 않게 어깨 힘 풀고 무릎을 바닥으로 더 눌러볼게요. 이제 우리 기어가는 네 발 자세에서 무릎을 내가 벌릴 수 있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리고 팔꿈치를 구부려 받아 그대로 내쉴 때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꾹 누를게요. 네,
천천히 제 몸을 앞으로 보냈다, 뒤로 갔다 움직이면서 내 고관절 근육들을 조금 더 기름칠해 줄게요. 뒤로 보낼 때 엉덩이에 무게를 실어서 꾹 바닥으로 힘을 좀 더 눌러볼게요. 네, 자극이 오는 만큼만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그쵸? 유연하신 분들은 거의 허벅지 안쪽과 골반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자, 우리 엎드려서 첫 번째 동작, 두 다리는 매트 넓이에서 그대로 올렸다 내려갈게요. 쭉 뻗은 다리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허벅지 뒤쪽에 제대로 탄력이 붙을 수 있고요. 팬티라인 치골 아프면 이렇게 양손을 내 골반 앞 주름 접히는 부분에 윗벅지 부분에 딱 끼워 넣을게요. 아니면 베개나 쿠션 같은 거 받치고 해도 좋아요. 특히 허리 힘을 많이 이용해서 드는 분들은 베개나 쿠션을 높이 골반 밑에 깔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그대로 박수치기까지 가요. 다리 사이 조였다 벌렸다 꾹꾹 조이고 허벅지 안쪽까지 힘 그대로 조여내세요. 엉덩이까지 아래로 탈성. 자, 오늘 힙 운동이 많아서 우리 첫 번째 동작은 엉덩이 조이는 힘 기르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동작 가볼게요. 이제 두 다리를 무릎 구부려서 뒤꿈치끼리 붙여 V자로 그대로 뒤꿈치를 하늘로 올렸다. 무릎 다운. 업. 자, 이 동작은 앞서 했던 동작보다는 엉덩이에 더 자극이 잘 올 거예요. 무릎을 구부렸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보다는 힙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무릎은 골반보다 좀 더 밖으로 벌려주시고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제 바운스 갑니다. 찍고 찍고 위로 깔짝 움직이듯이 다운. 잘하셨어요. 도리도리 한번 다리도 흔들 털어주고. 자, 이제는 한 다리를 구부려서 올리기 들어가요. 업. 네,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도록 찌르고. 한 발씩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까지 끌어올려 볼게요. 그렇죠. 하체 뒤태 라인들을 탄력 있고 슬림하게 가꿔주고 있어요. 그쵸? 다리를 들 때는 오리궁뎅이가 되지 않게 팬티 라인을 완전히 매트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허리 힘으로 꺾어서 올라가지 않죠?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했던 동작을 바운스 동작으로 연결해 볼게요. 오른 다리만 올라갑니다. 이제 왼발가락은 꺾어놓고 바운스 위로 후후 그렇죠. 어깨는 힘 빼고 후후 엉밑살 조여서 반대발 왼다리 접을게요. 하나, 둘, 업, 찌르고 위로 힙 업 올리세요. 쭉쭉쭉 다운. 자,
우리 이번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옆벅지 라인도 같이 엉덩이 위쪽과 측면 운동 함께 들어가 볼게요. 옆으로 완전히 몸을 기대서 누워 볼게요. 아래쪽 옆구리 밑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위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고 업 반복할게요. 그렇죠. 너무 느리지 않게. 좋아요. 자, 다리를 들 때 바닥에 들려있는 옆구리가 계속해서 떠있는지도 체크하세요. 그렇죠. 옆구리로 꿀렁꿀렁 움직이지 않게 오로지 옆벅지랑 엉덩이 옆에 힘만 주고 다리를 올려요. 배 집어넣고 목과 어깨 빼고 동그라미 그릴게요. 그대로 작은 원을 그리세요. 다리 전체로. 네, 발가락만 움직이거나 발목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죠. 돌리고 돌리고 반대 앞쪽 방향 돌리고 동그라미. 그렇죠. 엉덩이 힘으로 다리 무게를 들고 있어요. 다음 바로 우리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누워볼게요. 자, 아래쪽 옆구리 밑에 공간을 만들어 업다운. 좋아요. 올리고 내리고만 반복. 그렇죠. 그쵸? 옆구리는 꿀렁꿀렁이지 않게 상체는 고정. 그쵸. 후 위로 업업킥 배 힘주고 원 그리기. 그렇죠. 숨쉬기는 참지만 말고 편하게 마시고 내쉬면서 갈게요. 옷게임 빼고 반대 앞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자, 우리 동작은 클램 동작을 상체를 세워서 쓰니까 훨씬 더 상체와 코어 힘도 같이 기르기에 좋아요. 무릎을 벌릴 때 엉덩이 위쪽과 바깥쪽에 뻐근한 힘을 계속 느끼면서 가세요. 그렇죠. 밑에 있는 다리는 계속 들어 올려주시고. 좋아요. 어깨 겨드랑이도 바닥을 밀면서 업, 위로, 그대로 멈췄다. 네, 내려줄게요. 자, 이제는 위에 포개놨던 왼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개구리 다리 모양 무릎이 하늘을 보는 상태 그대로 뻗었다 접었다 반복하세요. 이미 엉덩이가 한번 달궈졌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할 때도 위덩덩이 부분이 뻐근한 느낌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자, 우리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발도 가볼게요. 어깨 밑에 팔꿈치 종아리 들어서 클램 동작부터 가볼 거예요. 자, 이제는 위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무릎 벌릴 거예요. 갑니다. 내쉬면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업, 다운, 후, 위로. 그렇죠. 귀엽게 더 멀리. 어깨 끌어내리고. 좋아요. 그렇죠. 손바닥 밀치면서 겨드랑이까지. 자, 이제 개구리 다리로 바로 연결할게요. 무릎 방향이 하늘. 그대로 쭉 뻗었다. 후. 내쉴 때마다 다리를 길게
밀어내 볼게요. 쭉 내쉬고 후. 그렇죠. 후. 자, 우리 이제 엉덩이를 들면서 위에 있는 다리를 옆으로 쫙 뻗어낼게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 코어 근육들이 잘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드 플랭크 같은 동작들 할 때 팔이랑 어깨 힘으로 많이 기대기 때문에 어깨 축지도 타는 듯한 느낌 많이 뻐근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올라가 보면서 그쵸. 쭉 밀어내세요. 업. 좋아요. 다리는 옆으로 길게. 엉덩이는 높이. 그렇죠. 골반의 옆쪽 라인을 봉긋하게 채워 넣으면서 옆구리는 더 잘록해져요. 반대로도 가볼게요.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 자, 뽀갠다리는 엉덩이 들면서 위에 있는 다리를 뻗을게요. 내쉬며 업, 다운, 킥. 그렇죠. 쭉, 좋아요. 훅, 목 어깨도 길어지려고 노력하면서 어깨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위로 쭉. 다시 빵. 그렇죠. 올라가기. 업. 내쉬며 킥. 다운. 훗. 내리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 올라와서 자, 양손 어깨 밑에 플랭크 자세로 올라가 한 발씩 위로 들어 올릴게요. 레그 리프트. 그렇죠. 힙 업을 도와주면서 탄탄한 복근까지 덤으로. 네, 복근이 마찬가지 많이 주셔야 손목으로 버티거나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을 수 있죠. 억밑살을 조이는 힘으로 다리를 들어요. 그렇죠. 엉덩이 꼬집는 힘. 다리 올라갈 때 조이고 엉덩이 다운.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운동 어깨 밑에 팔꿈치 깍지 껴 두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비틀어 발끝으로 반대쪽 바닥을 터치. 그렇죠. 비틀고 네. 허리 라인과 11자 복근이 있는 복좌근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비틀고 이제 거의 났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비틀고 내쉬고 회전 골반 트위스트 찍고 발 찍고 내려오실게요. 끝.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어를 중심으로 엉덩이 속 근육 빵빵한 운동을 해봤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